이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지금은 소수의견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. 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 위기 이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이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거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질의에 나서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자평하는 결정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전에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갑을 차고 언론에 촬영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 집행유예자는 물론 수용자에 관해서도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보다 더 진보적인 결정을 내주셨습니다. 외국인이 변호인의 부력을 받을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먼저 권석창 의원님께서 제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이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지금은 소수의견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. 요즘 청와대 청원난에 보니까 이 우리 낙태죄 있지 않습니까?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찬성하는 국민들 청원이 많아서 폐지된다라고 이렇게 정치적 결정이 내렸을 때 우리 헌법적 가치와 반대해서 충돌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아니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태아의 생명권과 네. 또 그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그 두 가지 가치가 꼭 그렇게 충돌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까닭은 임신 여성은 이제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결국 그 모성애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고 태아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.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입니다. 그런 임신한 여성이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.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이렇게 낙태를 허용하는 뭐 그런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충돌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.